아사나 슬랙 뭐 서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할거 없이 일단 생성되는 일정과 할 일들은 전부 다 아키플로우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해 드린 대로 제가 일정과 할 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정과 할일 관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노션 템플릿으로 주간 플래너 같은 것들도 만들고 마케터가 업무 관리하는 방법 이런 템플릿들도 만들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업무 관리, 일정 관리, 할일 관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해 왔고 계속 고민할 예정인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2023년 현재는 제가 어떻게 일정과 할 일을 관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흐름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일정과 할 일을 생성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에는 문자로 일정을 확인받는다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우리 언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전화를 하다가 아 우리 그럼 그때 거기서 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일상 대화나 문자, 카톡, 전화를 받던 업무적으로 뭐 아사나에 할 일이 생기거나 슬랙으로 메시지를 받거나 뭐 이메일로 미팅을 일정을 확정 짓거나 아니면 갑자기 할 일이 떠올랐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로 문의를 받았을 때 들어오는 건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루트로 저에게 일정과 할 일이 생성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정과 할 일들을 생성하세요? 저는 딱 하나 씁니다. 바로 아키플로우라는 앱이에요. 아사나, 슬랙, 뭐 서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할거 없이 일단 생성되는 일정과 할 일들은 전부 다 아키플로우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아키플로우는 일정과 할 일을 동시에 관리해주는 앱인데요. 이걸 통해서 일정과 할 일을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정과 할 일을 등록하는지 각 상황별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친구들과 만났을 때 얘기를 하거나 문자, 카톡, 전화로 일정이나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핸드폰 달력에다가 바로 적잖아요. 핸드폰을 쓸 때는 그냥 캘린더 앱을 열어서 바로 쓰는데 PC에서 이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씁니다. 이 커맨드 바를 부르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 단축키를 누르고 날짜, 시간, 몇 시간에 걸릴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일정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오후 6시 그리고 이 이퀄이라는 아이콘을 넣으면 몇 시간이 걸릴 건지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3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3 이런 넣으면 이렇게 3H라고 나타나죠. 3시간이 걸린다부터 3시간 총 9시까지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 술 한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태스크는 할 일이고 이벤트는 일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바로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커맨드 숫자 2 눌러주시면 일정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키플로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친구들과 술 한잔이라는 일정이 등록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 문자, 전화, 뭐 대면, 뭐든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일정이나 미팅이 생기면 바로 이 단축키 눌러서 아니, 날짜, 시간, 그리고 몇 시간 걸릴 것인지 일정을 등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 PC를 이용할 때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 그때는 그냥 커맨드 바를 열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렇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키플로우에 들어가거든요. 인박스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박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 플랜을 세울 때이할 일들을 따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할 일과 일정은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슬랙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업무용으로 슬랙 메시지를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슬랙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유튜브 라이브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제가 할 일로 등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아키플로우의 할 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 앱에서는 아키플로우 앱이 추가가 안 되어 있어서 들어가진 않지만
회사에서 슬랙을 쓰시고 앱을 추가하신 분들은 바로 아키플로우로 할 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할 일로서 고민을 해본다거나 일정을 처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메일로 업무가 왔을 때예요. 보통 저는 메일함을 열어보면 이런 메일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싶으신 거는 그냥 이메일을 무시하거나 삭제하면 되는데 이 이메일 자체가 제가 할 일이 들어있거나 또는 이 이메일에 반드시 답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별표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Gmail과 아키플로우가 연동이 되어서 아키플로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메일이 메일 제목과 함께 메일이 들어오고요. 이걸 클릭하면 이메일을 바로 열어볼 수 있어요. 이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해줘야 할 때 또는 이 메일에 저에게 요청하는 업무들이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바로 별표를 눌러서 업무를 처리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업무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길 가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을 때, 길 가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다가 또는 뭐 PC방에서 게임 하다가 아니면 어디 가다가 대중교통에 있다가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저는 일단 핸드폰을 집어들어요.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일단 집어들고 투두이스트라는 앱을 엽니다. 핸드폰에 투두이스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자체를 꾹 누르고 작업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작업을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생각난 투두이스트 할 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바로 엔터를 누른 거죠. 또는 날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투두이스트에서는 날짜를 커맨드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4월 1일 10시 이렇게 해주면 4월 1일 10시에 할 일이 들어가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관리함에 추가된 작업이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는 아키플로우에 들어가 봅니다. 아키플로우 들어와서 4월 1일에 들어와 보면 지금 당장 생각난 투두이스트 할 일이라고 바로 등록된 것이 보이죠. 이렇게 할 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입력한 이 지금 당장 생각난 투두이스트 할 일 4월 1일 10시로 됐잖아요. 그럼 이 할 일이 캘린더에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4월 1일 캘린더에 할 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할 일은 보시면 잠금 버튼이 있죠. 이 잠금 버튼이 있어서 할 일이 일정으로 등록이 된 형태예요. 강의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와 컨설팅 문의를 받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설문조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럼 담당자 성함, 회사 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쭉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들어와요. 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신청일, 종료일, 카테고리, 담당자, 이메일, 진행률부터 쫙 다 들어오고요. 여기 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의 문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올린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 버튼을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할 일들 속에서 추가로 제가 할 일들을 입력하면 돼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고 연세대학교 프로젝트니까 연세대 강의 준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날짜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4월 1일로. 그러면 4월 1일에 연세대 강의 준비라는 할 일을 제가 입력을 했죠.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연세대 강의 준비 그리고 노션 아이콘이 등록된 할 일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업무에 관련된 할 일들도 다 아키플로우로 넣을 수 있어요. 이 업무를 제가 특정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가 제 일정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일정처럼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캘린더에 얘가 등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제 캘린더에 들어왔을 때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약속을 잡을 수 없게 되고 이할 일을 제가 완료했다? 그러면 이락 버튼 위에 있던 이 잠금 버튼이 사라지면서 이는 이제 풀려버리게 돼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vailability라는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일정이 있고 할 일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서 비어있는 공간들 보이세요? 이 비어있는 공간들.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대해 저랑 일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availability 기능이에요. 이 availability 기능은 아키플로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요 버튼 있죠? Share availability.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저랑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Active Recurrent라고 해서 자동으로 항상 생성되는 이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점점점 눌러서 Edit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랑 일정을 잡을 수 있는 형태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링크가 있죠?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미리 설정해 둔 텍스트들이에요. 시리얼과 함께 미팅해요. 링크입니다. 쭉 보여줄 수 있죠? 일정들, 할 일들 속에서 저랑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시간들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클릭하면 볼수 있고 시간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아키플로우가 제 일정과 할 일을 다 잠궈 놓고 제가 일정이 가능한 시간만 보여주기 때문에 미팅을 잡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갑자기 누가 뭐 미팅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동으로 걸어둔 시간 안에서는 잡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수동으로 availability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제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미팅 잡아주세요. 이 시간에 미팅 잡아주세요. 이 시간에 미팅 잡아주세요. 이 시간에 미팅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팅이 가능한 시간을 제가 마우스를 체크한 다음에 요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랑 일정을 잡을 때 가능한 시간만, 제가 설정한 시간 9시 15분 있죠? 여기 9시 15분. 가능한 시간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 것들은 과거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요게 availability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아키플로우에서 쓰면 아주 강력하게 제할 일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끌려달리지 않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에 끌려달리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제 일정과 할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매주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간 페이지를 열어놓고 쭉 훑어보는 거죠. 이할일 페이지 안에서 미리 등록된 일정들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 일정들 사이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할 일을 이렇게 넣어둡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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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을 넣어둬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가 생기고 이렇게 자물쇠 버튼이 생기면 제 일정이 잡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 availability 링크를 들어와도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시간만큼은 저의 일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제 일정과 할 일을 모두 세팅해둔 뒤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업무 요청을 제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 이메일로 받든, 투두리스트로 받든, 슬랙으로 받든 받았던 제할 일들을 그 이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정과 할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여유 있게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아키플로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볼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고 싶을 때, 그 링크를 아키플로우에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때 요렇게 텍스트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캡처라고 나타나죠. 캡처에다가 그냥 라벨을 일단 붙여줘요. 라벨을 붙이고 다시 엔터 눌러주면 이게 아키플로우에 들어갑니다. 아키플로우에 보시면 노션 새 기능 써볼게요. 가 들어오죠. 그럼 링크랑 제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읽고 싶었던 것들을 아키플로우에 미리 이 read라는 전 태그를 이용해서 넣어놓고 다 봤다!
그러면 완료 버튼 눌러서 없애는 거죠. 또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걸 그대로 끌어서 아 이때는 꼭 이걸 봐야지 이렇게 할 일 형태로 넣어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할 일을 넣어 놓고 미리 봤어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캘린더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 편하게 일정과 할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키플로어에는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이 있어요. 단축키 M을 누르면 원데이로 볼 수 있고 W를 누르면 위클리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숫자 1, 2, 3, 4, 5에 따라서 며칠씩 연속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팅에 들어가시면 앱들을 연결을 시켜 두었기 때문에 편하게 아키플로어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아키플로우와 노션을 연동하는 방법은 제가 브런치에 자세히 써뒀기 때문에 설명글에 브런치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걸 보시고 아키플로우와 노션 연결해 보시고요. 나머지 투두이스트나 구글 캘린더, 지메일 이런 것들은 버튼 누르고 로그인만 하면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